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팍팍동 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휴지 에어 찾아와주신 우리 VVIP의 승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꽉꽉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출발 뿅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소 모닝 글로리 호라는 장소예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록 아 저록 아 저록 아 저록 와야 뭐야? 오, 대박이네. 모닝 글로리 호수라는 장소인데 우선은 여기 어딥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미국 어디줍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 어? 여기 왠지 낯이 좀 있네요? 왜일까요? 우선은 일단은 미국인 건 파악이 됐고 강이 쫙 흐르고 있네요. 꽤 큰 강인데? 일단은 이 호수 크기 얼마나 됩니까? 길이를 딱 재보면은 10m밖에 안 되네? 굉장히 조그만 호수거든요. 그리고 360도 사진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 이거 위성사진이랑 똑같네 생긴 게. 자, 360도 사진이거든요. 오, 야 이뻐 색깔이. 이쪽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초록색으로 딱 띄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색깔의 호수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강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 수상합니다.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두둥두둥. 어? 어? 아! 나니? 네, 맞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가늘천이잖아요, 가늘천. 그랜드 프리스마틱 스프링 가늘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모닝 글로리 호 조금만 알아봅시다. 모닝 글로리 호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매틱 호수의 약간 미니 버전입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곳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면은 이 모닝 글로리 호는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 자체가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라고요. 유명하고 아름다운 간헐 온천 호수 중 하나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산성 호수라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성과 상관이 없는 호수입니다. 맞아.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요게 요 호수가 있잖아요. 염산 호수라서 빠지면은 그냥 뼈도 안 추리고 싹 녹아버린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염산 호수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호수인데 아무런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돌아다니게 만들 리가 없잖아요. 염산 호수면은 막 펜스나 이런 거 다 쳐놔야지 못 넘어가게. 결국에는 이 프리즈매틱 간헐천은 유황온천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온천은 맞습니다. 왜 염산 호수라는 얘기가 붙었을까요? 이게 오랜 세월 관광객들이 동전이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 분출구가 막히고 온도 등의 이상이 생겨서 짙은 푸른색은 퇴색하고 호수과에 노랗고 붉은 조류가 생기게 되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런 거네. 원래는 이 색깔을 띄어야지 정상인 건데 여기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이쁘니까 여기다가 동전 넣으면은 막 소원 빌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옆에 노란 조류, 예, 이렇게 검붉은 조류가 쫙 퍼지면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띈 예, 그런 느낌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닿으면은 바로 녹아버릴 것 같아. 산성호수일 거야. 라고 소문이 퍼져서 예, 염산호수라는 그런 괴담이 돈 거였네요. 야, 이거 제가 모닝글로리호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평생 저거는 염산호수라고 알고 있었을 뻔했어요. 이게 이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진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거 다 온천들이요. 염산호수랑은 관련이 없어. 이번엔 몰디브로 떠납니다. 준비하시고요, 날아갈게요. 뿅. 바로 바드후라는 몰디브 섬이거든요.
와, 여기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그레이트 블루 홀하고 비슷한 지형인가 보네요. 여기도 산호섬인가 보네. 자, 이렇게 파란색을 띄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산호섬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날짜를 거슬러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은 섬인데 이쁘게 돼 있다. 여기 섬 사람들은 그냥 다 거의 한 가족 같은 느낌이겠어요. 가구 자체가 몇 개 없네. 섬이 얼마나 되지 크기가? 야, 1.4km밖에 안 돼요. 어, 진짜 작은 섬이네. 진짜 거의 한 가족 같은 느낌이겠어요.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 바두후 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쁜 섬이지만 이 섬의 진가는 바로 밤에 나타납니다. 우와. 야, 이거 뭐 CG 아니야? 밤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와, 개 이뻐. 뭐지? 야, 이거 진짜 약간 꿈의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판타지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바다가 빛난다고 하거든요. 몰디브 별의 바다. 낮 동안에는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빛을 내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해변에 몰려들면서 은하수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고 해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야, 이거 완전 절경이네. 하늘에도 은하수가 있고 바다에도 은하수가 있어. 요것이 낭만이지. 그렇지. 별이 바다가 반짝이는 이유는요, 그 물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해수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불빛을 만든다고 해요. 이야,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근데 저게 또 맨날 맨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야 또 볼 수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진짜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은 감동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소. 굉장히 이것도 자료를 조사하고 몇 번 제보를 받기도 했던 의문의 미스테리한 장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리버풀로 떠나볼 거예요. 더 스튜어트라는 곳인데 일명 스튜어트 호텔이거든요. 네,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가까이 가보면은 짜잔, 이렇게 스튜어트 호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귀신이 찍혔다는, 이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귀신이 찍혔다는 소문들이 예전에 쫙 돌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냥 고풍스러운 느낌의 호텔인 것 같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지도로 넘어가서 예전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날짜를 똑같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거든요. 2016년? 오! 아까 다 쳐져 있던 커튼이 안 보입니다. 2015년? 뭐야? 와! 모자이크 쳐져 있어! 뭐지? 저 2014년? 요 2012년에는 없습니다. 근데 2015년에 찍힌 사진을 보면은 빼박! 뭔가 사진이 있었는데 지운 흔적이 가득하죠. 이곳에 확실히 예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자이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외국의 한 신문인 것 같은데 한 남자가 귀신의 술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맞네! 우!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우와! 야, 모자이크 쳐져 있던 게 저거였네. 빼박. 좀비나 괴물이거든 것 같거든요. 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딱 빼박. 와, 소름 돋는다. 악마의 얼굴로 보이는 귀신이 들린 듯한 사진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거 리버풀 자체가 저런 귀신 들린 술집? 예, 그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리버풀 전역에서만 150개가 넘는다. 뭐 약간 뭐 진짜 뭐 고스트타운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래도 괴담이 많이 도는데 그런 컨셉에 맞춰서 진짜 약간 이렇게 귀신의 집 컨셉, 할로윈 컨셉으로 술집을 조금 꾸며놓는 경우가 많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얼굴과 그리고 요 턱시도의 정체, 그 귀신 마스크, 괴물 마스크를 그 창문에다가 놓지 않았을까? 그게 창문에 비춰가지고 우연히 찍힌 거지.
요거에 관한 다른 유튜브 영상도 살펴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은 와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리버풀 그 딱 구글어스 보면서 그 스트립뷰로 쫙 보다가 딱 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봤다? 와 그럼 진짜 소리 질렀을 것 같아 한번. 자 제가 봤을 때 이 스튜어트 호텔의 진실 단순 네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오늘도 이 스튜어트 호텔 이거 언제 해볼까 하다가 오늘에서야 저도 드디어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 몰디브 별의 바다는 진짜 죽기 전에 제 눈으로 한번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그로스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휴지 huez135135@gmail.com으로 많은 제보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